부르기 때문에 그 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봐. 간절한 마음으로 들 수 없네요 내 맘을. 예예예. 오늘 부른 걸 그냥 꼭 만들어 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70호 가수님과 대결할 맛있죠? 응, 치킨 맛이 괜찮네. 내가 미쳤지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라. 이 금쪽같은 주말을 저는 넷플릭스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셨으면 제가 독일 교환학생 시절부터 꾸준하게 ExpressVPN을 사용했던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 위치를 바꾸게 해주는 정말 유용한 앱인데요.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는 티빙이나 쿠팡플레이 같은 국내 OTT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ExpressVPN으로 위치를 한국으로 바꾸어서 좋아하는 콘텐츠를 챙겨봤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나라마다 보여지는 콘텐츠가 달라서 한국에서는 6,000편 정도밖에 없지만 넷플릭스 전체 작품은 무려 17,50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3분의 1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서버에서 Don't Worry Darling을 검색하면 안 떠요. 근데 ExpressVPN을 미국으로 연결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선택 가능한 나라가 105개국이나 돼서 일본 넷플릭스에서 최신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싱가포르 넷플릭스에서 너의 이름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버퍼링이나 렉 없이 고화질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설명란에 있는 expressvpn.com/eol로 가시면 무료 3개월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pressVPN은 구독권 하나만 결제하면 동시 최대 8개 기기까지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결이 어떡해.